이런 거 누가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신단인지 아시죠? 몰라요. 자서 일어나셨어요 혹시? 자꾸 잠에서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커피예요? 바닐라 라떼. 밀착해. 완전. 왜 이렇게 밀착이야? 못생겼는데. 먹어볼게. 나 먹은 거예요? 아니요, 여기 다 하나도 안 되는데. 맞아, 어? 택하고 좀 바닥만 오케이. 찍어도 되니까. 호영이가 나온 내볼게요. 오,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알아요. 이제 사진 찍으러 나. 오늘도 같이 나와주시는 거예요? 나 저번에 약속하고 찍었는데. 그것도 안 잊었더라고. 기억력은 좋아. 우리 여기 앉아있자. 민지 혹시 끌려 나온 거죠? 민지 약속했잖아. 원, 투, 잠시만요. 아, 김민선 노래 들으시나봐요? 원, 투, 쓰리. 아, 가로로 찍는 사람 처음 봐. 스토리 올리는데 가로로 찍는 사람. 아, 들어봤네. 우리 반쪽만 찍자. 여기에 그거 하면 되잖아. 질문 박스 넣으면 되잖아. 가운데. 아, 그래 다시. 됐어. 오, 마지막 걸로 하면 돼요? 됐어요? 오. 알아서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똑같아. 무서워. 알겠습니다. 무슨 노래 들으세요? 뉴진스의 하이포예요. 하이포예요. 17번째 주자 세터 김채나입니다. 무인도에 둘 중 한 명을 데리고 간다면? 어우, 이런 거 싫어. 뭔데요? 민지 선수 대 서영 선수. 하나. 잠깐만. 둘 다 재밌는데? 둘 다는 안 되죠. 딱 한 명? 무인도에. 민지. 민지 이유요? 왜인 줄 알아요? 민지가 막 이런 거 물고기 잡고 이런 거 잘할 것 같아. 뭔지 알죠? 먹을 게 없잖아. 생존 이런 거 잘할 것 같아.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는 무엇인가요? 디저트요? 네. 디저트 다 좋아해요. 저 막 달달한 거, 초콜릿, 빵도 좋아하고, 휘낭시에 이런 거. 약간 구운 과자? 아, 근데 다 좋아해요, 디저트. 남동생이나 오빠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선수는? 우리 팀에서. 남동생과 오빠가 없지만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 팀에서? 네.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 딱히 없는데? 장난. 소냐?
이유는요? 어, 매력이 넘쳐요. 그 예쁘잖아요. 보고 있죠, 소녀? 예쁘고 또 엄청 착하시잖아요. 친절하시고. 예. 대답이 좋아. 아니, 맞아. 채나 선수님, 속쪽 언니한테 많이 당하시나요? 어, 많이 당해요. 보이지 않나요? 근데 저도 조금 갚아주려고 하지만 당해요. MBTI가 뭐예요? 저 ESTP. ESTP 같은 거 있어요, 저희? 우리 팀에? 없어요. 창배쌤. 트레이너쌤. 나랑 성격이 좀 비슷하다 싶은 선수는 있어요? 살짝 케미니? 어, 약간 밝아요? 아니, 살짝 혜민이가 좀 모질하단 말이죠? 민지가 플레이어 스캠 촬영할 때 꼭 채나 언니는 물건을 둬도 그런 말 있다면서요? 채나 언니는 살짝 안전 불감증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어, 예를 들면 여기가 테이블이잖아요. 네. 테이블이면 핸드폰을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채나 언니는 막 이렇게 놔둬요. 이렇게 놔둬요? 왜 이렇게 놔두는 거냐 그러면은 네. 그냥 올려놓은 거래요. 맨날 잔소리예요. 근데 그냥 놓을 수 있잖아요, 물건을. 제가 좀 이렇게 놓긴 해요. 이렇게 놓으면 되긴 하는데 그냥 어차피 바로 잡을 거니까 이렇게 약간 모서리 그리고 이러면 엄청 소영 언니랑 민지가 진짜 뭐라고 해요. 이걸 왜 이렇게 두냐고. 내 맘이지. 그럼 혹시 가장 팬들이 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어요? 다 기억에 남는데 근데 저는 편지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그 편지 글 하나하나에 좀 그런 게 좋아요. 선물도 좋지만 그 편지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채나 이름 뜻은 뭔가요? 한자로? 저 한자인데 채색채 아리따울나였나? 아리따울나였을 거예요. 아름다울나 아니고 아리따울나. 개명을 왜 한지도 조금부터 말씀하시긴 했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진짜요? 개명을? 사실 딱히 이유는 그냥 모르겠고 부모님의 뜻으로 했답니다. 너무 저도 좀 갑작스럽긴 했는데 그냥 막 장난으로 아 이름을 바꿔볼까? 이렇게 말했었는데 항상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어요. 혜원이. 그래서 무슨 말하냐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름을 이랬는데 오늘 갑자기 부모님이 바꾸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바꾸자. 딱히 큰 이유는 없었어요. 채나 언니 머리 계속 기를 예정인가요? 한번 길러볼 예정인데 저도 몰라요. 저 그래도 꽤 많이 기신 좀 많이 길렀죠. 작년 생각하면 완전 커트였는데 맞아. 지금 한 4, 5년째 단발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지금 길러볼 예정이긴 해요. 얼굴에서 광이 반짝반짝하신데 식은땀은 아니죠? 농담이고 피부색의 비결이 궁금해요. 식은땀 아니고요. 이거 맨날 막 사람들 개기름이라고 언니들이 막 민지랑 개기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세사하고 나와도 이렇답니다. 근데 비법은 좀 제가 좀 많이 건조해서 건조하지 않게 듬뿍듬뿍 바르는 것 같고 마스크팩을 좋아해요. 씻을 때도 생각날 때마다 씻고 나오면 마스크팩을 하죠. 그리고 건조하지 않게 다시 크림을 도포해줘요. 딱히 비법은 없는데요. 저의 건조하지 않음을 위해서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진짜 빠르게 해주셔야 돼요. 김채나로 삼행시 해주세요. 김. 김채나는? 채. 채는? 뭐 왜 이렇게 빨리 해야 돼요? 다시. 자. 잠깐만. 아, 했어요. 어. 생각났어. 김. 김채나? 채. 채나야. 나는 너가 정말 사랑스럽다. 괜찮죠? 괜찮죠? 소캠이랑 어떻게 친해지게 된 거예요? 소캠이랑? 소캠이랑 학교 때부터 친했어요. 근데 학교 때부터 어떻게 친해지게 됐는지 사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학교 때부터 친해서 이렇게 이어온 것 같아요. 혹시 플레이어스 게임 작년에 촬영하신 거 기억나세요? 민지가 기억이 안 날 것 같다고. 그래도 채나 언니는 경험자잖아요. 풀캠 찍었냐고 물어보면 물을걸요? 촬영 기억나요. 팔로우캠. 나 그래서 동윤 언니한테 하트 했잖아요. 민지들에게 똥방짝이란 사랑해. 민지 절대 기억 못할 거라고. 기절하려고 해. 네가 뭐라? 센터로서 무한 성장 중인 신인 은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지금 센터라는 게 너무 쉽지 않은 것 같고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매 순간 쉽지 않겠지만 그걸 잘 버티다 보면 좋은 기량을 더 펼칠 수 있는 은지일 것 같아서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지만 잘 버텨내서 더 좋은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센터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혜선 언니 응거 네.
같이 우셨습니까? 같이 울었냐고? 사실 좀 뭉클했어요. 그 부분에 사실 눈물이 살짝 보였거든요. 언니 마음을 잘 알아서 세타 마음은 세타가 잘 알거든요. 화이팅! 염혜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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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말 잘했어요? 엄청 잘하셨는데요? 오케이. 그래? 안녕. 힘드네요. 배고프다. 갈게요. 안녕. 수고했어요.